2011년 11월 5일 오후 6시 사카이시 마나미구의 조그만 쇼핑몰 주차장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당한 여성은 올해 67세인 타무라 타케코 씨 67세였습니다. 타무라 씨는 남편이 치과의사였는데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그녀가 돈 많은 병원장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미행에 장을 보고 나오는 타무라 씨를 기다렸다가 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타쿠라를 납치한 후 그녀의 입을 접착 테이프로 감았고 손과 발도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납치범은 그녀의 가방에서 현금 31만엔과 현금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 후 범인은 그녀를 폭행해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범인은 그녀의 얼굴을 식용랩으로 감싸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가와치 나가노시에 산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6일 오후 2시 50분 납치범은 그녀의 현금카드에서 5만엔을 인출했습니다. 1일 최대 한도를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11월 7일 납치범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산속에 묻어두었던 그녀를 꺼내 드럼통에 그녀를 집어넣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의 차를 사카이시 기타쿠의 은행 근처 주차장에 몰래 버렸습니다. 경찰이 인근 주민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을 때 그녀의 차 속에서 가방과 신발 그리고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납치범을 검거한 후 경찰이 그에게 납치한 이유를 묻자 고급차를 타고 다녀 돈이 많을 것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미행해 기다렸다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마트에 주차해 있는 고급 승용차를 찾아내 그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12월 1일 오전 8시 10분 사카이시 기타쿠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납치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올해 84세인 오자키 소네라는 남성이었는데 인근 회사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네는 아침 8시 10분쯤 택배기사가 택배가 왔다며 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택배 배달원이 갑자기 소네 씨를 덮쳐 소네를 집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소네는 힘으로 젊은 남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는 테이프로 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나일론 밧줄로 묶었습니다. 납치범은 손의 씨를 협박해 집안에 있던 현금 80만엔과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았습니다. 금품을 빼앗은 후 손의 씨의 얼굴을 랩으로 감아 살해했습니다. 납치범은 손의 씨의 현금 80만엔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지급기로 갔는데 그날 점심에 유난히 많은 손님이 은행 현금 지급기에 줄을 서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돈을 찾으러 계속해서 기다리다 누군가 죽어있는 손해를 발견하게 된다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범은 어쩔 수 없이 돈 찾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납치범은 그대로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가지고 있던 현금 70만엔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강도가 도대체 살해당한 사람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렇게 잔인하게 내팽기로 숨을 모시기에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에히로는 1961년 8월 26일 오사카의 사카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항상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문에히로는 유년 시절부터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신체 조건이 좋아
운동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육상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운동만 하다 보니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문희로는 건설회사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해보았던 문희로는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하다 힘든 직장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얼마 못 가 퇴사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었던 문희로는 결혼 후 예쁜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희로는 어렸을 적 본인이 성장했던 모습만을 생각하며 딸에게 대해주다 보니 없는 형편에 옷 한 벌에 5만 원씩 하는 고가의 아동복을 사입히는 과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999년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하며 유산으로 7천만 원과 부동산을 물려주었는데 이때부터 문희로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희로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목돈을 가지고 부인과 뷰티클을 오픈해 운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장사는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못 가 문희로의 뷰티클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며 보증금 등으로 가진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써버리다 보니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빚과 사채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문희로는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해보겠다며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서 빚은 또다시 불어났습니다. 은행과 사채업자의 빚독촉은 이어졌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문희로는 또다시 목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인 집으로 들어놓은 화재보험이 있어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문희로는 본인 집이 3,600만 원의 화재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의 범행은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보험금 받을 날만 생각하고 있던 그는 경찰이 본인을 조사하자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의 방화는 그저 불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 8년 선고를 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희로는 교도소 생활을 하다 인생을 바꾸는 범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희로는 교도소에 수감 중 흉악범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며 물었고 그들은 돈 많은 놈들을 납치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처럼 쉬운 돈벌이는 없을 거라며 알려주었습니다. 문희로는 그럼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과자들은 그렇게 쉬운 걸 뭘 물어보냐며 문희로를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 여성이라면 무조건 돈이 있는 여성이라며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찾으러 다닐 것도 없고 지하나 마트 한적한 곳에 주차해놓은 차를 타는 중년 여성만 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희로는 교도소에서 만약 출소한다면 납치해서 돈을 빼앗을 대상을 정했는데 우선 돈 많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중년 여성이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 많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연속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출소 당시 이미 교도소에서 부자들을 납치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품용 랩으로 얼굴을 감싸 질식시키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한 점과 이전 화재 사건으로 반성하지 않고 감옥에서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오사카 법원은 문에히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에히로는 현재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이었습니다.